Complete guide to the topic의 저자 김진혜입니다. 이번 강의는 topic 2에 쓰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설명을 드리는 강의입니다. 그 쓰기 전략의 첫 번째는, 네. 글의 문맥에 맞는 문장 쓰기입니다. 주로 공지문, 여러 사람한테 알려주는 공지나 실용문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글을 볼때 제일 먼저 글의 제목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그게 뭐 안내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초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메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먼저 읽어서 글의 종류와 그리고 글을 쓴 목적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문맥을 잘 이해해서 앞뒤에 연결되는 문장을 보고 그 과로에 들어갈 내용을 여러분들이 추측, 추측해서 써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 첫 번째인데요. 여기 과로인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잘 읽고 그 내용을 쓰셔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제목은 먼저 안내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안내일까요? 이거는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같은 동네 아파트거나 어떤 동네의 모임이겠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나무들의 해충 방제를 위한 소독을 실시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소독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알려 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걸 하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좀 불편하시겠죠. 그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쓰시는 게 답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소독을 할때 소독 시 소독할 때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이동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을 자제해 주십시오. 특히 이제 아파트의 경우에는 5층 이하의 저층 세대, 뭐 3층이나 2층이나 이런 세대는 창문을 닫아야 되겠죠. 소독약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데 소독 당일에 비가 올 수도 있죠. 아직 모르지만 비가 오게 된다면. 작업 일정이,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오겠습니까? 소독을 하려고 했지만 비가 오면 작업하려고 하는 스케줄이 뒤로 미뤄지거나 취소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업 일정이 취소되게 됩니다. 취소할 예정입니다. 어떤 그런 내용으로 답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좀더 자세한 안내가 작업을 언제 하는지, 날짜와 시간, 그리고 그 아파트의 이름인 콘마을 아파트 관리 소장이 쓰신 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한 답을 쓰셔야 됩니다. 볼까요? 네, 여기 답이 나왔죠. 주민 여러분께 말씀하시면서 주민 여러분들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대한 답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독 당일에 비가 오면 작업 스케줄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죠. 또는 취소됩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쓰시면 앞뒤 관계에서 정확한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런 유사한 문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유형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유형도 역시 괄호 안에 맞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넣는 건데요. 그 문장 중간에 있는 괄호에 들어갈 말을 찾아보려면 접속사. 접속사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하는 거죠. 그런 접속사와 문맥, 문장에 어떤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앞뒤 문장의 연결 관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 간의 인과 원인과 결과, 이런 원인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든가 병렬, 계속 하는 거죠. 뭐뭐 하고 또뭐 하고 뭐 이런 같은 비슷한 내용이 계속되는 것이 병렬이죠. 역접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약간 반대되는 상황을 말하죠. 대조, 대조는 a는 이런데 b는 이렇다 두 개를 비교하는 그런 대조 관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파악하면 여러분들은 괄호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를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쓰는 것이 쓰기 문제를 푸는 방법이죠. 그럼 볼까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도 역시 기억과 니은으로 쓰셔야 되는데요. 선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선물은 받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서 좋아요. 하지만, 자, 중요한 건 당장 쓸모없는 물건보다, 자, 쓸모없는 물건보다 어떤 물건이 더 좋을까요? 어떤 어떤 선물이 더 반갑겠죠. 자 쓸모 없다의 반대는 어떤 말일까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기 때문에 쓸모 없는 물건보다는 쓸모 있는 물건이 더 반갑겠죠. 그래서 여기를 쓸모 있는 선물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그와 비슷한 표현의 어떤 다, 아, 표현을 넣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선물을 고를 때는 받을 사람이 필요한 것, 쓸모 있는 것,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겠죠. 무엇인지 추측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는 사람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잘 표현하는 포장이 중요합니다. 자, 아까 중요한 거는 물건이었죠. 아까는 물건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포장도 중요합니다. 왜 포장이 중요할까요? 받는 사람은 그 물건, 내용물보다 주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게 되기 때문이다. 뭘 보고요?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아직 그 물건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시죠? 그거보다 먼저 뭘 만나실까요? 여러분들은. 그 물건을 예쁘게 포장한 포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은 내용물보다 포장을 보고 포장을 통해서 아니면 그 포장으로 주는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읽게 되죠. 그 안에 내용은 몰라도.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넣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정답이 뭔지 한번 봅시다. 네, 정답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선물을 받는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 있어서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장 쓸모 없는 물건보다는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받는 사람에게 요긴한. 받는 사람이 받고 싶어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답이 들어가서 이렇게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는 사람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포장이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왜냐하면 받는 사람은 내용물보다는 포장을 통해서 또는 포장으로 포장을 보고 주는 사람의 마음을 음. 먼저 알게 되는 건지죠. 먼저 읽게 되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선물을 했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장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긴 문장인 200자에서 300자 정도의 문장을 쓰는 유형 연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세 번째 나오는, 음, 쓰기의 유형은요. 대체로 도표나 어떤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보고 그걸 문장으로 풀어내는 게이 쓰기의 유형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이 도표가 뭘 나타내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죠. 그래서 도표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글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 표에서 제시하는 숫자, 그리고 자료, 뭐몇 퍼센트라든가 몇 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이것이 어떤 원인과 결과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A는 어떻고 B는 어떻고 C는 어떻고 하는 병렬 관계, 그리고 아니면 A는 어떻지만 B는 그렇지 않다라든가 이런 역접 관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살펴서 그에 맞게 서술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거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어, 내가 어떻게 써야 되나 너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있는 표를 정확하게 순서대로 그냥 쓰셔도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표의 상태로 그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50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자,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추석에 자식들과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추석에 자식들하고 얼마 동안 시간을 보내고 싶냐. 이 질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오겠죠. 뭐, 오래 있고 싶은 사람도 있고, 잠깐만 있어도 된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이거를 200자에서 300자의 글로 쓰셔야 돼요. 그런데 글의 제목은 쓰시면 안 됩니다. 글의 제목을 쓰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한번 볼까요? 가족 모임, 추석 가족 모임. 추석에 자식들과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가. 이거를 먼저 쓰시는 건좀 이상하죠. 자, 어쨌든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차례 후에 어, 한국의 명절에서는 차례라는 걸 지내죠. 이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기념하면서 음식을 차려놓고 아침에 일찍 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차례인데 차례 후에 한두 끼니 식사, 아침 식사 또는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 충분하다. 몇 퍼센트냐면 44 퍼센트예요. 짧은 시간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짧은 시간을 가장 선호하네요. 네. 근데 어떤 분은 하룻밤 자고 가는 거. 가족끼리. 그러니까 자식들이 집에 와서 부모님과 하룻밤 자고 가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은 37 퍼센트. 자, 연휴 마지막 날, 하루 전날까지만 있으면 좋겠다가 14 퍼센트. 이건 뭐냐면 한국의 추석이나 설날은 연휴가 보통 3일이나 4일입니다. 그러면, 어, 3일이나 4일 중에 한뭐 2일이나 이렇게 두번 정도 자게 되겠죠. 그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14%입니다. 연휴 기간 내내 최대한 같이 있고 싶다. 그러면 3일 동안 계속 같이 있고 싶다. 뭐 4일 동안 계속 같이 있고 싶다. 이렇게 된게 3%고요. 자, 가장 짧은 겁니다. 차례 끝나면 바로 헤어지는 게 좋다. 차례만 지내고 나면 바로 가도 된다. 이게 2%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문장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50대 이상의 부모님들이 추석 자식들과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를 조사했다라고 일단 설명은 하셔야겠죠. 자, 답을 좀 볼까요? 이게 정답이 이제 예문을 답을 했는데요. 제목을 쓰셔야, 제목이 아니죠. 이거는. 50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추석에 자식들과 얼마나 어, 함께 보내고 싶은지 묻는 설문조사 결과. 자, 그 결과가 나온 거죠. 여기에서 보면 부모 세대와 세대의 46%가 부모 방문이 당일치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치기라는 건 뭐냐면 그날 그날 하루만 왔다가 그날 하루만에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표에 보시면 바로 가도 된다. 아니면 점심이나 어, 그러니까 한 끼나 두 끼를 먹으면 된다. 그게 당일치기에 해당합니다. 그게 몇 퍼센트예요? 한 46%죠. 차례 후에 한두 끼니 식사를 같이 하면 충분하다는 응답이 44%고 차례가 끝나면 바로 헤어지는 응답이 2%이기 때문에 46%가 된 거죠. 그래서 당일치기를 선호했다라고 설명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반면에 자 아까 그러니까 짧게 있는 거를 선호하는 부모님이 46%였다면 좀더 길게 있기를 원하는 부모님도 계셨었죠. 그러면 그앞 앞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조금 다르죠.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반면에. 그러니까 짧게 있기를 원하는 부모님이 계시는가 하면 반대로 좀더 길게 있기를 원하는 부모님이 계셔서 이럴 때 쓰는 접속사는 반면에. 뭐 다른 말을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반면에 37%는 하룻밤 자고 가는 것을 선호한다. 그리고 연휴 기간 내내 최대한 같이 있고 싶다, 아주 더 오래 있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도 계셨죠. 그런 응답이 3%. 귀경길 등을 고려해서 연휴 마지막 날 하루 전날까지 같이 있고 싶다라는 응답이 14%나 됐었죠. 네, 그래서 이분들은 다좀더 오래 있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표에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문장을 하나씩 연결해서 쓰시면 그것이 쓰기에 답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게 있죠. 그게 네 번째 문제입니다. 주어진 주제로 글쓰기. 아, 이건 좀 길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이 주어진 주제라고 했기 때문에 아, 그 주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문장을 처음에 쓸때 주제부터 들어가면 조금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가장 일반적인 그런 문장, 자연스러운 서론 문장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요즘은 어떤 어떤 현상이 많다라든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뭐 한다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서론을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얘기해야 될 수도 있고요. 장점과 단점 같은 거를 비교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건 대조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점, 나쁜 점 얘기했죠? 이두 가지를 그러면 정확하게 비교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항상 비교의 근거를 제시하시면 좀더 글이 잘 준비되고 논리적인 느낌을 줍니다. 또 그냥 단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서론과 시작하는 글과 그 전체적인 중심 내용을 쓰는 본론이 있고요. 마지막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결론으로 쓰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본론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본론을 계속 같은 얘기를 계속하면 조금 지루하고 내용 파악이 잘안 되니까 본론 안에서는 작은 주제로 몇 개를 나누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세 번째는 뭐고. 아니면, 어, 이런, 뭐, 어, 부모님의 입장도 있고, 자녀의 입장도 있고, 선생님의 입장도 있고,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면 본론의 내용이 조금 더, 어, 풍부해지고, 어, 말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납득이 더잘 되는 면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이러한 것을 의식하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문장의 길이는 600에서 700자 정도입니다. 한국에서 이 자라는 말은요, 그 글자와 글자 사이에 띄어쓰기 하는 거 있는데, 그 띄어쓰기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 사이버 여기 없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글자로 계산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너무 계속 까만 글씨만 글자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하나의 글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문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의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에 있는 자신의 정보를 지울 수 있는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잊혀질 권리입니다. 내 사람들이 나를, 나에 대한 그 정보를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어. 그 잊어버릴 권리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논쟁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이 잊혀질 권리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20년 전의 일들, 10년 전의 사진 이런 거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것이 내 사생활에 좀 어려우니까. 이런 찬성 논리가 있습니다. 찬성 논리의 근거는 뭐예요? 사생활 보호 차원. 이 둘이 연관돼 있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좀 나쁜 사람들. 예를 들면 정치인이나 범죄자나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던 자기의 잘못이나 안 좋은 기록들을 깨끗하게 지워 버려서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는 잊혀질 권리를 사용한다면 이거는 악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악용돼요? 신분 세탁 같은 그 사람이 옛날에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을 모르게 하는 그런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반대 논리입니다. 악용되는 것에 대한 것이 반대 논리죠. 이 둘이 의견이 굉장히 다르니까 자 여러분들도 이걸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인지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를 정리한 게 밑에 다시 있어요. 잊혀질 권리를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뭐예요?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잊혀질 권리를 반대하는 쪽은 뭡니까? 정치인이라든지 범죄자의 신분 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 이렇게 벌써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친구나 다른 사람들하고 토론하는 것처럼 문장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 중심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더잘 정리만 하시면 좋은 글을 쓸수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거 쓸 때, 그래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쓰면 이렇게 짧게 끝나나? 이렇게 고민이 될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좀 팁을 드리자면, 약간의 예를 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어떤 예, 어떤 일이 있었다. 내 친구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았다라는 예를 들으셔도 좋고요. 또, 정치인이나 범죄자의 신분 세탁. 이것도 역시 예를 들을 수가 있죠. 아주 정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나쁜 기록을 없애버려서 그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더 생각해서 정리하시면 풍부한 글쓰기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썼는지. 서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장을 쓸 때는 처음부터 사생활, 잊혀질 아,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너무 어색하죠.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죠. 인터넷 덕분에 생활이 편리해지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면서 대중의 정치 참여도 확대되었다.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직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인터넷에서 좋은 점, 편리성, 이거를 먼저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사이버 공간에서 계속 생산되고 축적되고 쌓이는 정보는 유통 기한이 없다. 1년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두달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찾다 보면 30년 전 기록도 나오고 8년 전 이야기도 나오죠. 근데 유통 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올라간 기록은 계속 복제되고 똑같은 양이 되고 또 친구한테 뭐어 전달되고 이렇게 유통되어서 전 세계를 흘러다니죠. 한국의 것이 뭐 인도에 가서 있기도 하고 중국의 것이 일본에 가서 있기도 하죠. 그래서 흘러다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망각되지 않는 인터넷, 잊어버리지 않는 인터넷, 계속 기록이 남아있는 인터넷, 이 사이버 공간에 망각하는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 좀 적당히 잊어버려야 되고, 잊어버려져야 그런 피해로부터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게 되겠죠.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잊혀질 권리라고 하죠. 어떤 일이 있을까요? 무심코 그냥 인터넷에 올린 글, 친구하고 그냥 재미로 삼아서, 또는 무심코 올린 사진, 동영상, 이런 것 때문에 결혼할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취업에 피해를 보고, 불법으로 촬영된 내용이 인터넷에 노출돼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많이 아마 뉴스 같은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내 정보, 자, 다른 사람의 정보는 관심 없습니다. 내 정보를 내가 처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부적절한 정보를 지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살죠. 이것이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죠. 근데 반대는 뭐예요? 또어어 어, 기억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잊혀질 권리에 반대는 기억할 권리죠. 계속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기억할 권리도 있죠. 왜냐면 왜냐면 인터넷은 개인적인 정보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의 역사적 기록도 필요하죠. 또 언론 기사도 남아 있죠. 예전에 인터넷이 없을 때에도 50년 전, 70년 전 신문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이 있는 이 시대는 더욱 더잘쓸수 있겠죠. 그래서 정치인이나 기업인에 대한 평가, 독재를 했다든지, 뭐 굉장히 많은 대량 학살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어야 후대에 그런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게 되겠죠. 이런 공적인 기록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잊혀질 권리와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이를 기억해야 한다는 주장은 반대쪽의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글을 쓸때이 중에 어느 쪽인지 선택해서 문장을 이어가야 되겠죠. 결론은, 자, 이거 이 결론은 글을 쓰는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겁니다. 자, 나는, 여기 나는이라고 쓰셔야 되죠. 내가 말하는 거니까. 나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잊혀질 권리에 찬성해요. 찬성하지만 그 적용 대상과 범위는 좀 제한해야 된다. 너무 많이 이렇게 다 지워버리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정치인 같은 공인은 잊혀질 권리보다는 기억될 의무가 더 앞서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적당히 남겨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이 자신의 과거 행적을, 과거 행적, 특히 나쁜 행적을 지우는 수단으로 잊혀질 권리가 쓰이는 것은 더욱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글을 맺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그냥 100% 잊혀질 권리를 원한다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끝까지 모든 것이 다 기억돼야 된다고 쓰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인 주장과 그거에 대한 결론을 맺으시면 좋은 글쓰기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쓰기에 대한 어, 여러분들의 문제 풀이와 또 전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